헝그리의 TV. 몬스터넷이 아포칼립스 액션 MMORPG 이터널 시티 3를 일본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터널 시티 3는 좀비로 인해 초토화된 도시를 배경으로 독특한 게임 설계와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청담역이나 강남구청과 같은 국내 유저들에게 익숙한 지역을 게임 안에 옮겨놓아 사실감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터널 시티 3의 이번 일본 서비스 진행은 방대한 스토리와 다양해진 콘텐츠, 향상된 그래픽을 바탕으로 일본 게이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일본 웹사이트의 티저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기존 로스트 온라인이나 이터널 시티 2를 플레이한 적이 있는 코어 팬 및 하드코어 온라인 게이머뿐 아니라 폭넓은 유저층에게 어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몬스터넷의 권종락 대표는 이번 이터널 시티 3의 일본 진출을 두고 몬스터넷의 일본 진출 경험과 서비스 노하우를 통해 일본 게이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별한 매력으로 한국 유저들을 사로잡은 이터널 시티 3, 과연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